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원도당위원장 정함철입니다.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그동안 마음도 많이 착잡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 함께 태극기를 들었던 그 수많은 동지들이 지금은 서로에게 오해와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분들이 많은 회유와 협박까지는 아닙니다. 차마 저한테는 협박은 안 하시더라고요. 협박은 안 했는데 제기도 딴 결단을 내리라고 자꾸 종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5개월간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있는 거짓과 불의함에 맞서서 국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짓의 수교와 맞서 싸워야 될 우리가 어설픈 거짓에 기대서 잠시 잠깐의 타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이번 내일이죠. 내일 대선을 기점을 해서 더 이상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편안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정말 본격적인 전쟁에 나서야겠다고 다짐하고 계시는 분들은 결코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지금의 난세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정말 돼야만 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어떤 분께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세력이 싸우는 대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중에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 없습니까? 저는 제 주위에 제 가족도 제 이웃도 제 친구도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40%라고요? 그 40%의 국민들이 종북 세력입니까? 그들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우리가 적과 싸우려면은 적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많은 다수의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 대다수가 거짓에 선동되어 있는 선량한 국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이켜야 할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저 우리가 보고 있는 야당 세력들은 문재인 지지자와 안철수 지지자, 그리고 심상정 지지자, 그 세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걷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애국 보수진영은 홍준표 외에 우리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던 국민들을 어떻게 짓밟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하고 있는 대선 전략은 100점 100패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지는 싸움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그쪽에 수차례 요구도 했고 부탁도 했습니다. 우리 애국 진영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기에 계신 태극기 대신 우리의 책임입니까? 저들의 책임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들의 우리의 태극기 민심을 표심을 얻으려면 와서 무릎 꿇고 조아리고 없어도 부족한 한국에 어떻게 우리에게 협박질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언컨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선에 승리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표로 도지고 신념에서 진다면 결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태극기 민심에 서 있는 조원진 후보, 정말 이 난세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리고 반드시 지도자에 나서야만 할 그러한 지도자로 조원진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조원진 후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알아가고 알아가면 갈수록 정말 내 선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정말 후회되지 않구나. 그러면 저는 자신있게 제 후회 없는 한 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태극기 민심에 함께했던 책임있는 지도자들께 정말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싸우는 적이 정말 거짓의 수괴이며 망국 세력이며 종북 세력의 수괴임을 안다면 더 이상 거짓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누구 제게 그런 말합니다. 일단 싸움에서 이기고 봐야 되지 않느냐고, 대선부터 지고 난 다음에 권력 싸움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압니까? 또다시 보수 진영에게 대권을 줬다가 또 안에서 정파 싸움하는 걸 보고자 하는 국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로 짓밟힙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기 계신 우리 국동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곁에서 봤을 때는 패배의 길인 줄도 알면서도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게 이 자리에 선거 아닙니까? 제가 감히 성훈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그분의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명량 해전을 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아군 진진에는 패배의 두려움에 떨어서 진지를 이탈하려는 장수와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13척이 남아있는 그 배로 10배 달하는 적과 맞서기 전에 이 패배의 두려움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는 스스로 그 부하의 목을 베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를 두려워하면 결코 제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죽고자 할 때 그때 반드시 이길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망고치를 결코 잊지 맙시다. 애국 국민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내일 대선은 이제 싸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창당한 목적 또한 대선 결과로 종결 짓는 것이 아니라 대선 결과로 이제 우리는 새누리당 나아갈 바는 힘차게 전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